생방송 식탁 위의 동의보감. 안녕하세요. KCR 청취자 여러분. 질병이 아닌 사람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25권의 동의보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생방송 식탁 위의 동의보감의 한의사 임명숙입니다. 일교차가 심해지고 날씨가 추워지니 따뜻한 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때가 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네, 생강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생강은 추위를 몰아내고 양기를 돌려서 맥을 통하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생강은 기초대사를 조절해서 몸을 따뜻이 해주고 오장육부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러면서도 효과만큼이나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명약 중에 명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약효도 뛰어나서 한약에서 널리 사용되는데요. 처방하는 약재 중에 모두 생강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 생강을 그냥 먹는 것보다 말려서 먹으면 그 따뜻한 기운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비위를 따뜻하게 데워줘서 소화력을 북돋아주죠. 즉 위산이 적당하게 분비되도록 해주고 위 안에 세균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생강과 체온의 관계를 알아본 실험에서 생강을 꾸준히 먹은 사람이 1도 이상 체온이 올라갔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속이 따뜻해지면 소화에 필요한 물질들이 간, 쓸개, 취장에서 잘 분비되어 나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 비위가 허약하면 손발 말단까지 혈류와 에너지 공급이 잘 돼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또 자궁으로 혈류가 방해돼서 생리통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위를 잘 타고 손발이 차면서 생리통이 심하다면 한번 생강차를, 아니 오늘 소개해드릴 생강청을 꼭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생강에는 생리통 유발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서 생리통이 있을 때 진통제 대신 쓸 수 있는 재료입니다. 물론 진통제만큼의 빠른 효과가 나지는 않지만 안전하다는 것에 점수를 주면 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통의 진통제는 간 기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고 아스피린 계통의 진통제는 속쓰림을 유발하지만 생강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이곳 슈퍼에서 파는 생강 쿠키가 그래서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름 감기뿐 아니라 환절기에도 목이 아프고 기침할 때 생강이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먹는 생강 보약인 생강청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제가 오늘 생강청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0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104.6 FM 생방송 식탁위의 동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순이의 목소리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웠음을 들으시겠습니다.
인순이의 목소리로 이토록 아름다웠음을 들으셨습니다. 네, 이제 생강청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청을 만들 때 한꺼번에 1년치를 만들어 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강을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그 후에는 수세미로 껍질을 벗겨서 물로 씻은 생강을 녹즙기를 이용해서 즙을 내주시거나 만약 녹즙기가 없으면 믹서기로 갈아서 면보에 짜내셔도 됩니다. 이때 반드시 생강의 썩은 부분은 도려내서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샤프롤이라는 독이 있기 때문이죠. 생강청은 액상만 사용하는데요. 이때 채나 면보에 남은 전분질은 버리지 마시고 햇빛이 좋을 때 말려서 조미료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선 요리할 때 사용하면 비린내도 없애고 각종 요리에 조미료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체에 받쳐내서 생강액과 설탕을 1대 0.4의 비율로 섞고 타지 않게 저어주면서 끓입니다. 이때 양이 반으로 줄 때까지 졸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팁 한 가지를 드리자면요. 덮은 생강가루, 즉 우리는 건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강가루를 추가하면 생강의 약성이 배가 됩니다. 이 말은 위장 문제가 있거나 냉증이 심한 분들에게는 그냥 생강청을 만들어 드시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생강청을 소독한 유리병에 넣고 밀봉하면 생강청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든 생강청은 속이 냉해서 자주 배탈이 난다거나 설사 또는 식중독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비약이 되는 거죠. 당연히 감기 기운이 있다 싶을 때도 따뜻한 물에 생강청 한두 스푼 넣어서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일식집에 가면 생강 초조림이 나오죠. 이때 이 생강 초조림이 나오는 이유는 생강에는 디아스타제와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생선회 등의 소화를 돕고 생강의 향미 성분은 소화기관에서의 소화 흡수를 돕는 데다가 향균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선회를 먹을 때에 생강을 곁들여서 먹는 것은 궁합에 잘 맞아서 영양 효과와 먹는 즐거움을 더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생강은 2000년 전에 중국의 의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모든 한방 처방의 거의 절반에서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다양합니다. 생양명은 생강이지만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것을 건강이라 하고요. 또 불에 구워서 말린 것을 흑강이라고 합니다. 생강청을 만들 때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건강가루를 추가하면 그 효능을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근강은 구풍, 소화제로서 심기를 통하고 양을 도두며 오장육부의 냉을 제거하는 데에 사용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또한 생강에는 소화액의 분비를 자극하고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서 식욕을 좋게 하고 소화 흡수를 돕는 일뿐 아니라 으스스 춥고 코가 막히고 두통이 나면서 열이 있을 때 생강을 마시면 땀을 내고 가래를 삭히는 작용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생강이 담을 없애고 기를 내리며 구토를 그치게 하고 풍한과 종기를 제거함과 동시에 천식을 다스린다고도 했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과 체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오래전부터 한방에서는 생강을 발한 해열약 그리고 혈행장애 풍한으로 인한 감기 등에 이용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효능이 있는 생강.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생강청 만드는 법 다시 이 녹음한 것을 리와인드해서 들으셔서 한번 집에서 만드셔서 가지고 올 겨울 아주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방송 식탁의 동의보감, 생강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강은 천연소화제라고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생강청 꼭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한의사 임명숙이었습니다.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싸이의 챔피언 들으시겠습니다.